하여튼 보살은 어디든 자기 속한 나라 위주로 보살도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본에 태어났으면 일본 국민들 국민성 연구하고 거기서 왜 육바람이라고 안 맞는 거 연구하고 도와줄 방법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온 우주 방문한다는 게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전생에 그랬을 수도 있죠. 서양에 태어났으면 서양에서 제가 뭐 했을까요?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종교로 기독교 문명이면 기독교 연구했겠죠. 기독교 연구해가지고 그 시대 중생들한테 힘들 때 힘내라고 성령 받으라고 부지런히 도와주고 다니는 것만 하고 다닙니다. 티가 나건 안 나건. 이런 식으로 온 우주를 다녀요. 그러면 이 보살은 온 우주를 방문할 수밖에 없는 게 양심이 시키겠죠. 더 자명한 곳으로 덜 찜찜한 곳으로 움직여라. 결국은 온 우주를 다 움직여야 양이 차지 않을까요? 결국은 무량한 세월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온 우주 중생을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무량한 세월도 사실 찰나니까 우린 한마디로 찰나의 온 우주를 방문한다도 말이 되고 우리는 온 우주를 당연히 모두 방문해서 도와줘야 된다 하는 그 말도 말이 되고요. 여기는 그 말이 없지만 나중에 가면 한 찰나의 모든 우주에 나타난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 도리까지 미리 말씀드려봅니다. 결국은 우리 양심은 온 우주에 펼쳐져 있고 온 우주를 꽉 채우고 있다. 양심의 대리인으로서 양심의 구현자로서 온 우주도 내 책임이다. 시공 안에 있는 모든 우주 그리고 모든 중생들도 다 내 책임이다. 나랑 둘이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자기 우주에서 육바라밀을 펴는 분이 일지보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잠시도 버리지 않고 자, 왜 그럴까요? 보리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 있는 보리심이 발동을 해버렸으니까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잠시도 버릴 수가 없죠. 보시면 초발신 보살은 각주예요. 시방 국토의 일체 중생을 자신과 둘러보지 않는다. 천하에 남이 없으니 모두 방문하여 구제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잠시도 못 버린다는 게 결국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온 우주에 방문해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까 또 다른 나예요. 우주에 있는 또 다른 나들을 나는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번뇌와 해로움을 모두 떠나고 널리 중생을 넉넉히 도우며 일지보살은요. 보세요. 보리심을 증득했다는 게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같은 걸 보면요. 그분이 얻은 경지가 칭의에서 성화로 나아가서 사실 보면 한 일지보살의 경지를 노래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서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니 또 자기 안에서 이 보리심을 따르는 마음을 뭐라고 했죠? 속사람. 욕망을 탐진치를 따르는 마음을 겉사람. 나는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겉사람이 힘을 잃어간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게 그 일지보살이 매일매일 점검하는 겁니다. 자기 우주에서 탐진치의 해악이 날로날로 줄어들고 승리의 보리심이 날로날로 육바라밀의 모습으로 내면에서 터져나와야 돼요. 요 그림 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힘드실 수 있으니까 보시죠. 승의, 절대계의 보리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세속보리심으로 발현돼요. 세속보리심이 뭘까요? 육바라밀의 마음이요. 여기까지가 보리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탐진치의 욕심. 그러니까 요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겉사람. 요게 속사람이에요. 여기는 성령이고. 성령을 따르는 마음 속사람. 욕정을 따르는 마음 겉사람. 육신의 감정, 육정. 사실 결국 그 욕심이니까 욕정 같은 말입니다. 육정이나 욕정을 따르는 마음 겉사람. 성령을 따르는 마음 속사람. 그게 보리심이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갖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속사람은 육바라밀이 꽉 차 있어요. 그 안에 기쁨, 뭐 절제, 나눔, 자비 다 들어있습니다. 육바라밀의 마음. 똑같아요. 결국에 기독교나 불교도 똑같다. 일지보살 아래에서는요 종교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일지 넘어가면요 종교의 본질이 하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몰라서 그렇지 다른 종교 경전을 주의 깊게 공부하거나 들으면요 알 수 있습니다. 아 저기도 일지 그 우주적인 영성의 경지 보살의 경지에 들어갔구나. 이거 모르면 일지보살 아니에요. 그래서 일지부터는 범우주적인 존재입니다. 원불교에서 이런 게 있어요. 원불교의 레벨 측정할 때 원불교 레벨도 똑같습니다. 원불교에도
강항마위라는 게 있어요. 법이 강해져가지고 말을 항복시키는 경지. 요게 일주보살입니다. 일주보살 되면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서든지 자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법강항마이면 모든, 이게 진짜로 법이 강해져서 말을 굴복시켰으면 여기서 부처죠. 근데 그 맛이 난다는, 그도 그 전에는 막 법과 마가 보리심과 욕심이 막 이전 투구하는 형국이었는데 보리심이 진리가 강해져가지고 말을 때려잡을 정도의 승기를 잡았다. 그게 정의 쌍수예요. 참나 안주하면 일단 칭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잖아요. 칭의만 얻어도 이게 법강항마입니다. 이제 승기를 잡았다. 나 이제 마군이들, 마귀들과 싸울 힘이 생겼다. 사실은 힘이 생겼다 정도예요. 여기서 늘 때려잡으면 여기 붙여줘.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출가입니다. 집 나왔다 하는. 그 실제로 집 나와서 안 돼요. 집 나오면 안 되고. 집 나온다고 출가 이거 아니고. 부모님의 근심이죠. 그냥 출가만 하면. 근데 출가위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출가가 아니라 무슨 출가예요? 범부의 집안에서 열의 집안으로 출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출가가 아니고 진리의 집안에 태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게 일지보살입니다. 요 출가위가 일지보살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부처, 열애위가 있습니다. 열애위라고 하는. 여기는 칠지보살 이상입니다. 꼭 12지 부처가 아니에요. 칠지 이상부터는 부처라 그래요. 칠지 이상부터는, 화엄경에도 나옵니다. 칠지 이상, 확실하게는 팔지부터는 열애무리에 들어간다, 진입한다 그래요. 이 중에 최고 열애가 10지 부처인데, 화엄경 도리에서는 10지가 끝이에요. 이 십지 부처가 아미타불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 수많은 열애가 존재합니다. 이 우주에 수많은 불국토가 있어요. 왜? 칠지, 팔지 넘어가면 부처예요. 부처로 분류돼요. 왜? 불성이 온전히 발현되기 시작했거든요. 불성이 온전히 발현돼요. 다만 거기도 또 연륜 차이가 있습니다. 불성이 온전히 발현되는 건 맞는데 레벨이, 지혜의 레벨이 또 달라요. 근데 아집은 사라져요. 아집이 사라져. 무지와 아집 중에 아집이 극복되는 경지가 칠지부터 극복됩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육바람일 못하는 일은 없어져요. 칠지 이상은.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뭐로 카운트하느냐? 지혜. 어디까지 꿰뚫어보고 있냐 따라서 십지부터 또 칠지, 십지, 구지, 팔지, 칠지는요. 그 지혜의 또 레벨의 차이예요. 지혜가 다르니까 아집은 이미 극복된 거예요. 우주를 꿰뚫어보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지금 혹시 원불교 분들 계시면 거기서는 지금 저처럼 설명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원불교 경전, 저는 원불교 경전 원음 방송에 제 경전 강의가 지금도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 한 번씩 또 다시 재상영 하더라고요. 다시 이제 또 재방송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원불교 분들은 제 이 얘기 듣고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지금 그러면 원불교의 출가의 이상의 그 교무님이 그런 그 뭐 그런 도인들이 다 일지란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원불교에서 어떻게 현재 레벨, 이 법이라 그래요. 법의 그 레벨을 주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뭐냐면 제대로 일지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 제가 모른다고요. 다만 소태산 대종사께서 먼저 정해놓은 그 법의 레벨을 제가 보고 본 거는 딱 요 레벨들에 해당되구나 하는 걸 봤어요. 네, 설명이 정확해요. 서태산 대동사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출가위부터는 이제 세계적이다. 뭐 모든 종교를 다 꿰뚫어본다. 이제 종교 벽이 없어진다. 그래야 출가위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출가가 아니란 거 아시겠죠? 진리의 집안, 열애의 집안에 출가한 거라 이제 인류사에 있는 모든 종교도 본질이 하나라는 거 다 꿰뚫어보고 자유자재할 정도 돼야 돼요. 그 정도 출가위를 말합니다. 어떤 교무님이 교무님은 출가자거든요, 거기서는. 출가했다고 출가이라고 하시는 경우 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가이가 레벨이 높아요. 제 얘기가 그 출가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 출가랑 이제 이 출가는 일진데 일지 실력이 되시는지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집에서 나오시는 그 용기는 대단하신데 일지에 출가를 하셨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가. 이런 용어로 쓰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자명한 종교예요. 원불교는 그 교리가 자명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불보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교리예요. 지금 원불교가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죠.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철학자로서 원불교 경전을 봤을 때 이 경전에는 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번뇌와 해로움을 모두 떠나고 널리 중생을 넉넉히 도우며 온 우주 중생을 도우면서 광명으로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어 중생들의 귀이처가 된다. 뭐 거의 부처님 아니에요. 일찍까지 왔는데 그게 그 아까 말씀드렸죠. 원불교의 출가이도 그 정도 레벨이에요. 그래서 그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온 우주 중생한테 빛이 되고 귀처, 안식처가 되는 존재. 내가 길이요, 진리요 막 이러고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일지라는 게 아니라 일지가 되면 부처님, 예수님 하는 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도 성화를 이루신 사도여라야 예수님을 닮았지 그전에는 예수님 많이 안 닮았을 거예요. 외양이 아니라 영혼이 예수님을 많이 못 닮습니다. 왜냐? 인간 마음이 심보가 다 비슷해요. 성령 받아서 열심히 성화, 육바라밀로 성화하지 않으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중생이 50보, 100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요즘 TV에 미투니 이런 거 볼 때 그렇게 믿었던 막 국민적 멘토 이런 분들이 알고 보니까 막 그냥 탐진치를 제어 못하는 분이었고 하잖아요. 놀랍다. 이렇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 원래 그래요. 이해되시죠? 중생성이라는 게 그렇게 세상에서 보일 만한 재능을 갖췄다고 닦이는 게 아니에요. 요 공부 안 하면 안 닦인 겁니다. 요 공부 하셨나요, 여러분 혹시? 이 공부 안 하셨으니 여러분도 똑같으니까 다행히 큰 죄를 저지를 인연을 못 만나신 거예요. 그분들은 왜 걸린지 아세요? 만났어요. 불행하게도. 그분들을 제가 뭐 변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탈선할 수 있는데 다행히 인연 못 만나서 그러고 있는 것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분들을 비방한다고 끝나는 그분들은 정확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조금도 뭐 제가 그런 걸 옹호하는 사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안전한가 이거예요. 중생들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안전하려면 방법은 칭의 성화, 즉 또 제가 불교식으로 하면 일주일치해서 보살 되시는 수밖에 없어요. 보살 돼야 막 술 먹고 정신이 나가도 뻘짓을 못합니다. 자명 자명 찜찜 막 성령이 하도 괴롭혀가지고 진짜 마음은 굴뚝 같은데 성령 때문에 큰 죄를 못 저지르고 이렇게 억울하게 살다 간다 하게 이 정도 만들어 놔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지 그전에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믿었다가 다들 멀리 가는 거예요. 최근에 막 배우 하나도 그냥 하룻밤에 탐진치 따라간 덕에 몇십 년 싸워온 게 날아가죠. 날리는 건 순간입니다. 저도 미친 짓 한번 하면 저 끝나요. 양심을 주장해 놔서 더 쉽게 갑니다. 평소에 욕심주의자였으면 역시 뭐 말한 언행일치잖아요. 지가 말한 대로. 우리 예전에 그 저희 저도 수업 들었습니다. 마광수 교수님. 그런 분들은 또 많이 허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평소 주장이 좀 열려 계신 분이라 탐진치에. 근데 저는 끝이죠. 양심을 주장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만약에 마음 공부를 안 하면서 여러분 양심주의자 된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건데 왜냐하면 제 내면이 진짜 황폐화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양심 얘기하고 집에 가서는 막 탐진치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못 견딜 거야. 아마 그 전에 제가 붕괴될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팎이 같아져야 보살이 되고 그러려면 진짜로 우리의 그 무서운 탐진치 인간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탐진치. 이번에 배우만이 아니라 또 누구 그 앵커분인가요? 논설위원 몰카 하려고 지하철 타고 막 그게 얼마나 그게 신기하죠?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는 막 이해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탐진치를, 제 안에 있는 탐진치 중에 일부를 극대화시켜서 어떤 마음이면 모든 걸 날리더라도 몰카를 봐야겠, 찍어서 봐야겠다고 할까? 이게 중생심이라는 걸요. 저는 늘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연구가이다 보니 이 마음, 저 마음 다 이렇게 해봐요. 제가 또 그것이 알고 싶다 팬이잖아요. 수많은 살인자들과 막 사이코패스들 늘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중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근데 어쩌다가 그러면 많은 지금 그런 죄를 안 짓고 사는 많은 중생들은 안전한가? 안전한 중생들은요, 양심의 찔림에 더 민감한 분들이 안전하고요. 양심의 찔림이 느껴졌다 안 느껴졌다 하는 분들 안 느껴질 때 사실 훅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심각하게 욕심만 따르는 분도 있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보살도는 이 모든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중생 도와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도 못 도와줘요. 그렇죠? 가족도 못 도와줘요. 그러면 가족도 아닌데 가족처럼 누군가를 아끼고 그 사람 올바른 길 들어서게 챙겨주고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 보리심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중생은요, 50보, 100보예요. 다만 큰 차이는 있어요, 50보, 100보가. 양심의 감각점 있고 없고가 그 사람 사실 운명을 바꿀 정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살도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중생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삼학도냐 삼선도냐 차이죠. 욕망에 빠져서 사는데 그래도 큰 죄 안 짓고 살아왔느냐, 욕망에 빠졌는데 큰 죄 짓고 살았느냐, 요 차이죠. 그런데 탐진치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못 된단 말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불교 이론에도 육도윤회라는 말이 무서운 게 천상 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곧장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생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러면 살만하죠. 나 지금 한 600겁째 천상계에서만 주로 천상계 언저리에서만 윤회하고 있어. 오, 좀 살만하죠, 그러면. 이걸 담보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탐진치라는 게 워낙 무서워서 여러분 가까이 갔다가 금방 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정확한 기술과 지혜를 주어서 탐진치를 다룰 수 있게 하느냐. 탐진치를 만지고 다뤄도 독에 오염되지 않게 할 수 있냐. 이거는 꿈속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보리심과 성령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구절만 끝낼게요. 자기만 구제하는 게 아니라 널리 중생을 넉넉히 돕고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어 모든 중생들이 아 저기 가서 저 사람한테 진리를 배우면 살겠구나 하는 귀의처가 돼줘야 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보살의 에고의 힘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열의 열 가지 힘. 이게 승리의 보리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지금 열의 열 가지 힘이라는 게 이 열 가지 힘이 뭐냐면 전지전능. 이에요. 전지전능한 힘. 그래서 불성이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함으로 중생들을 보호하고 염려함이 불가사의하다. 에고는 불가사의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성이 그렇게 불가사의해서 중생들에게 빛도 되고 귀의처도 돼주는 거다. 이 소리입니다. 초발신보살은 구공의 온전한 진리를 깨달아서 열의 전지전능 자비를 갖추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중생도 버리지 않겠다 하는 건 자비고 열의 열 가지 힘은 전지전능이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도와주고 중생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 이런 존재가 실제로 되려면요. 정말 여러분 그 먼 길을 떠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예, 늘 정의 쌍수부터 먼저 시작해서 늘 몰라 괜찮아와 이런 양심 성찰 이걸 생활화 해가지고 예, 아공 복공 진리를 저희 14조 진리 그 실천 지침에 써놨죠. 날마다 14조 그 몇 개 안 되잖아요. 14개 진리를 참나 상태 몰라 괜찮아를 통해 참나를 만나신 다음에 그 참나 상태에서 이 말이 진짜 자명한지 꾸준히 계속 검토하셔야 돼요. 자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공 복공까지는 명상과 분석만으로도 자명해져요. 왜?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들로 분석하니까요. 보세요. 참나 경험해요. 에고 경험해요. 참나 경험해요. 생각, 감정, 오감 경험해요. 더 경험 안 해도 알아요. 그러니까 아공 복공까지는 앉은 자리에서 명상과 분석만으로 결론이 나요. 근데 육바라밀은 내가 안 해보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육바라밀은 열심히 해야 결론이 나요.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는 게.
그래서 칭의까지는 쉽게 되지만 기독교도 성화는 어려운 거예요. 성화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야 조금이라도 더 자명한 쪽으로 지쳐도 움직이고 피로해도 움직이고 계속 움직여줬을 때 얻는 결과물입니다. 그게 일지예요. 일지 보살은 그래서 찬양받아 마땅하고 인간이 진짜 보살에 입문하는 건 일지에 들어갔을 때다. 이 우주에 보살 한 명이 탄생한다. 우주가 진동하고 우주가 축하한다. 왜냐? 보세요. 일지보살 한 명이 탄생한다는 건 온 우주 중생이 모두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량겁이 걸리더라도. 이런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 우주에서 아라한이 하나 나왔어요. 자기 혼자 열반에 들고 끝나겠죠. 독각성이 나왔어요. 자기 혼자 열반에 들고 끝나겠죠. 선불교 견성자가 나왔어요. 아니 뭐 졸리면 자고 있겠죠. 보살이 나왔어요. 만세 이겁니다. 여러분한테까지 복이 가는 거예요. 그거는 언젠가 여러분을 방문할 테니까 그 보살 어느 생 언젠가에 재밌죠. 이래서 보살 대단하다. 보살 대단하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보살이 씨가 말랐습니다. 티벳이 그나마 대승을 하는데 왜 그 중간학파에 집착해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화엄경을 안 따르고 중간학파를 따르냔 말이에요. 경을 따라야지. 화엄경에 나온 대로 가면 지금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 이대로만 가면요 온 우주가 다 구원받을 소식이 들어있는데 아직도 선문답 날리고 있고 지금 이러고 싶어요. 이게 화엄경 앞에서 우리는 화엄경 밖에 따로 전한 교회 불전의 가르침이다. 부처가 무엇이냐 막 이 지랄하고 있으면 저는 선문답을 그래서 선문답 책도 쓴 게 선문답 좀 고만하라고 선문답 책을 쓴 거예요. 제 책 보면 더 선문답에 대해서 더 하고 싶지 않게 될 거다. 이런 목적으로 쓴 겁니다. 왜? 선문답은 하찮은 겁니다. 방편이에요. 아직도 거기에 목숨 거는 분들 많더라고요. 진짜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보리심이에요. 보리심. 성령 그 자체인 보리심이 여러분 안에 다 임해 계세요. 드러내야 돼요. 밖으로. 그게 발보리심. 발동시켜요. 지속적으로 발동시켜요. 그럼 여러분 하나로 인해 우주가 끝장나는 거예요. 우주가 광명해지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